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먹는 게 낫는 거 같지. 금강산도 식구경. 뭐 지방만 있죠 뭐. 저 먹었네 우이. 요즘에 MG 대세인 거 알죠? 아 미식노드. 안녕하세요. 채널 S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행 크리에이터 삐까 뚱씨입니다. 삐까 뚱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에 온 이유는 가성비 배틀을 한다고 해가지고 배틀. 일본에 이렇게 왔는데요. 아, 지금 여행은 솔직히 너무 좋아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서 갈 여행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도쿄의 시부야부터 시부야 알죠? 좋은 건 인정이야. 일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와고에라는 조금 생소한 곳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와고에. 그럼 도시와 전통을 한 번에 가성비 있게 그치. 난리 났어 시작부터. 네. 1박 2일 일본 도쿄 가성비 여행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 Maybe I just don't. 어, 한박 스테이크. 여기에요. 네, 그냥 너무 평범한 골목길 같은데 네, 이게 진짜 숨은 맛집 아니? 뭔가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골목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맞아, 이런 데가 진짜 맛있는 맛집이야. 여기가 그래. 진통배기. 맞아, 맞아. 네. 진통 맞아. 저 여기가 엄청 인기가 많은 집인데 줄이 하나도 없죠. 어, 왜 줄이 없지? 인기가 없는 데인가? 여기는 100% 인터넷 예약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장사하셔야 되냐. 나는 못하네 이거. 아, 나한테 얘기해 언니. 어, 예약해줘. 스마스 교화 요약고 오레가시마스. 제가 윤선 예약 구다사이. 아야토고자이마스. 하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자 여러분, 오늘 가성비라고 그랬어요. 아니 인테리어 너무 좋다. 근데 이게 한박스테이크 또 숯불로 굽는 거. 그렇지. 숯불로. 아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거야. 네. 메뉴 그냥 이거. 아, 이거 두 개 하면 돼요. 아,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오픈형이에요. 아, 근데 저런 거 너무 예쁘다. 성실하다. 설렌다 갑자기. 미치겠네. 네, 여기는 함박스테이크 집이에요. 아~ 근데 이게 리필이 돼. 아~ 두 번. 그래서 총 세 개의 함박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박스테이크가 세 개 주는 거예요. 하나씩 얼마야? 두 번이나 먹을 수 있어요. 얼마예요? 세 개. 가격이 지금 하나로 따지면 14,500원. 14,500원. 세 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밤 무한 리필. 오. 야, 이건 가성비 인정이다. 야. 벌써 이게 지금 손이 왔다다. 이게. 양이 작다? 양이 작대. 아, 맛있겠다. 맛있긴 하겠다. 초밥이야? 아우, 맛있겠다. 여기 지금 숯불 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불 냄새 났어요, 지금. 불 냄새 나고. 맛있게 하고 있다, 저거. 네. 들어왔죠, 들어왔어. 야! 오! 아, 미쳤어! 진짜 맛있겠다. 일단 플레인으로. 어? 냄새. 향이 미쳤어요, 여러분. 노아 씨 표정만 봐도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왔어? 왔어. 와. 아, 야. 아, 맛있어. 아, 한박스테이크가 흔한 맛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야 맛있는 건데 저 정도면 진짜 맛집이가 없네요. 네. 아니야, 이 함박스테이크가 잘 구워야지 굉장히 부드러운데 육즙 보세요, 육즙. 흐른다. 육즙이 소스야. 그 소스 안 발라도 될 것 같아. 어우, 야. 밥도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밥 맛있을 것 같아. 밥이 알알이 쫄깃쫄깃한 밥알이 숲이고요. 정말 밥만 먹어도 맞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밥이 무한 리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일본에서 저런 데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 맞아. 전 벌써 여러분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더 리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냐? 아, 이빠이. 충분하게 먹겠네. 이빠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렇지. 그럼요. 아, 잘했어. 일단 해봐. 수고 많이 셨다. 옆에 한 시도 네 번 시키셨는데 질 수 없어요. 와. 아, 퀄리티 장난 아니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육즙 봤어요, 육즙? 오, 진짜 기름기. 다르르 흘러야지. 저도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스를 한 번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약간 상큼하게 레몬으로다가. 전 요거. 오, 좋습니다. 네. 와, 와, 맛있겠다. 짠. 이렇게. 우와. 미쳤죠, 진짜. 이게 입자가 되게 커. 근데 부드러워. 근데 쫄깃쫄깃해. 그럼 여기 이제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약간 맵쌀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맵쌀하게 먹어야죠. 아, 먹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달면서 이런 거를 마지막에 고추를 딱 마무리가 되죠. 소스가 고기 맛을 해치면 어쩌나 했는데 더 감칠맛을 곱돋아주는 매콤한 맛 약간 이런 거예요. 진짜 이 소스에 따라서 정말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그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스도 한 번씩 맛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소스가 다르니까. 아치코 동사? 아, 아치코 동사. 여기 가보셨죠? 가봤죠. 강아지 좋아하죠? 네, 개 좋아하죠. 네. 네 여러분 저희는 또 시부야의 또 상징인 곳에 왔습니다. 네 시부야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하치코라는 오. 강아지의 동상이 있어요. 알아. 알아요? 네, 네 알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 하치코가 강아지인데 충견이에요 충견. 오. 이 주인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 근데 이 강아지가 이제 여기서 기다린 거지. 오. 자그마치 10년 동안. 이 충견의 그 마음, 충성된 이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하치코 동상이 여기 시부야역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이거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많아요. 네, 많을 수 있지. 와, 귀여워. 이렇게 또 시즌별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달라가지고 올 때마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아, 저 시즌별로 하는구나.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짠! 하치코 동상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본받아야 될 텐데. 하고 있니? 다들 그렇죠. 다들 사실. 그래. 네. 아 귀여워. 무슨 일이시죠? 네? 뭐가 문제시죠?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이 꼬리 뭐? 아 이뻐. 어머. 어머. 세상에. 아 지금 쉬는 것 같아요? 잠깐만 뜨거운 거고 아 그럼 난 망고 주스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다시갈치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아주 인기 절정이다 야 좋았어 얘들아 다 와라 아따 야 인기 절정이다 야 태우 아닌가 손이? 어 얘네 너무 귀여워 인기 절정이야. 진짜 귀엽다. 야 강아지들한테 인기 많다. 사람한테 인기 없고. 사람한테. 할머니 아니지 이거. 저희 피카토 씨 그러지 마. 네, 그래요. 왜 뭐가 있어? 내 신기해? 아까 걔지. 아까 걔야. 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쳐다? 어 얘 너무 귀여워. 망고가 궁금한 거야. 잠깐만 인형 아니야? 오. 아우 귀여워. 네 여러분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1박 2일 가성비 실속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밥도 허투루 먹을 수가 없어. 그럼요.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 도쿄에 왔지만 일본의 이 전 지역의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뭐? 아 진짜? 전 지역을? 좋은 거 너무 좋아. 1박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많이 먹어야 돼. 여기만 오면은 그냥 일본 전체를 여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오 여기. 진짜 뭔가 그러니까 일본 감성을 제대로 구현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배고파. 와우. 와, 분위기 너무 좋다. 네. 여러분, 너무 더우면 이렇게 실내 들어오면 와. 아, 시원해. 와우. 오. 저
저런 분위기 너무 약간 근데 한국 아마 때나 들어가셔도 실패하지 않아요. 맞아, 여기는 다 압축돼 있어가지고. 맞아, 이건 인정이.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런 페어 플레이 얼마나 좋아. 왜냐면 이거는 이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이게 최고다. 이거 저 분위기가 최고야. 좋긴 하네요. 지금 몇 시예요? 나 비행기표 잠깐, 너무 좋은데. 아니 잠깐. 아, 지금 끊으면 돼. 지금 끊으면 돼. 지금 끊으면 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 나 미치겠네. 따라오세요. 와, 진짜 무슨 영화 속 세트장 들어온 것 같아. 와, 여러분, 저희는 야외에 앉았어요. 감성은 또 야외 못 참지? 야외잖아요. 여기 앉았고. 우와, 빨리 넘겨보세요. 네. 와, 진짜 많아. 아니, 이거 주문 어떻게 하지? 와, 예? 화려하다, 화려해. 와, 어떡해, 다 있어. 주문 너무 많다, 혹시 이렇게. 결정 못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조금 힘들어, 쉽지 힘들어. 않을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갑시다. 이석훈, 네, 라면, 10분 뒤면 옵니다. 저녁 뒤로 가야죠. 아, 근데 난 이후 감성은 너무 솔직히 나도 좀 진짜 부럽다. 돼지고기 덮밥. 와, 미치겠다. 야, 어떻게 고추만 먹어. 라멘까지 미소 카레 라멘. 아, 치즈 계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도? 다 끝났다. 아, 맛있긴 하겠다. 아, 야. 다 합해서요. 56,000원이야? 56,000원. 여러분들 다 나왔습니다. 아, 음식도 진짜 빨리 나왔어. 맛있겠다. 네. 여러분.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너무 푸짐해. 일단 짜놨까요? 네, 여러분 이거 우유. 웬 우유냐 싶겠지만 이게 약간 그 유산균 막걸리 같은 느낌으로. 아, 예, 네, 네, 무슨 맛이? 약간 요거트 시큼한 맛이 나나? 한번 잡숴보세요. 오케이. 막걸리 느낌일까? 저 뭐지? 시큼한 맛은 안 나네. 우유, 엄청 고소한 우유 맛인데 끝에 알코올 맛이 살짝 나요. 오, 이거 훅 가겠다. 그냥 안 취한 줄 알고 막 먹다가. 어떡해. 무침개 같기도 하고. 세상에, 치즈를 안에다 넣지 않고 바깥에다가 바삭바삭하게. 아, 근데 치즈 교수는 너무 맛있다. 봐봐, 미치겠다. 치즈 잡아. 아, 치즈가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두껍게 저거 한 거였어. 그래, 약간 누른 치즈 아시죠, 여러분? 치즈 좀 눌렀어. 굳은 게 아니야, 따뜻해요. 같이 먹어. 아, 고소한 향이 아주. 아, 맛있겠다. 짠. 입 벌려 겨자 들어간다. 말했겠다. 아, 이제 맛이야. 아, 이건 인정. 맛있겠다. 여러분, 일로 앉으세요. 여기야, 여기. 치즈 진짜 맛있다. 야, 치즈가 진짜 너무 고소하다. 그리고 교자는 완전 물만두. 에이, 그러네. 덮밥 속초. 나 미치겠네. 일본 그 저녁 다 돌리면 얼마나 들어, 돈이. 응? 근데 이렇게 가성비 있게 여기에서 한 번에 다 맛볼 수 있다는 거. 맞아. 많이 들어요. 너무 맛있다. 면 들어갑니다. 홋카이도야. 홋카이도. 북해도 가야죠, 북해도. 카레 미소라고. 아, 카레야. 아주 진한 카레 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벌써 이 젓가락으로부터 느껴져. 이 찰짐이. 탱글탱글한 또 면발에. 에이, 그래. 음식은 일본한테 진짜 안 된다. 아. 와, 비포. 미쳤다. 우와, 근데 되게 감칠맛이 엄청난다. 되게 뜨네. 국물도 좀 뜨먹을래. 와. 와. 그냥 국물 지대로야. 진짜 지대로다. 어떡해. 아니, 노아가 진짜 맛있나 보다. 저 정도까지 얘기한 거 보면. 노아가 이 정도의 텐션이 아니에요. 아, 원래는. 아, 잘 익은. 와, 진짜 이것도 큰지 크다. 꼬치구이 봐봐. 오, 노슐레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뒤에는 또 시티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빌딩스. 네오사인 밑에. 아. 근데 얘는 너무 작아서 소스 맛만 나는 거 아니야? 응. 이거다. 진짜 맛있지? 소스 진짜. 약간 뭐야 이거? 약간 좀 약간 이 뭐야? 아, 죽겠네. 아, 죽겠네 나왔어요. 죽겠네. 아, 죽겠네. 미쳤다. 최고의 만찬이다.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오늘 하루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아, 그쵸.
그렇지만 내일은 이것보다 오늘은 그냥 맛배기였어요. 시부야 도쿄 맛배기. 내일은 그냥 뒤집어지실 겁니다. 다 같이 뒤집어지실 거니까 여러분. 네. 눈 크게 뜨고 우리 내일 여행까지 함께해요. 안녕. 즐거운 상상 채널 S.